여기 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 네, 좀 새콤한 맛이 나는 식초를 예, 네? 네, 식초를 네, 그쪽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부어 주시고 네.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만 살짝만 섞는 정도로만 예. 예. 예, 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디 유리볼에다 좀 쏟을까요? 네. 자, 유리볼을 이렇게 준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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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래서 와. 먹음직한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어, 뭐 아주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네. 거기에 또 보니까 그 식초가 들어가서 네. 아주 새콤한 향도 나고 좀 상큼하기도 하면서 깊은 풍미가 가득한 네. 그런 소스가 되겠네요. 또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잣소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가 한번 다 담아볼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건가요? 네네네. 오, 너무 네. 간단하죠? 그러면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이 접시가 좋을 듯 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럼? 아까 준비해 놓은 네. 이제 우리 현민 씨가 썰어 놓은 오이도 이제 주변에 빙 둘러 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너무 잘 썰으셨어요. 시원시원하게. 네. 바닥에 예쁘게 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담고 드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담아놓은 그렇죠. 게 멋지면 왜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왠지 또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좀 대접받는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뺑 돌려 담았어요. 오이를. 네. 그리고는 이제 네. 네, 고기를 이제 고기랑 아까 준비해 놓은 붉은 색깔, 채소, 그다음에 파프리카, 배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또 양상추가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양상추를 만약에 곁들여서 드셔도 괜찮거든요. 네, 있으시면은 그런 채소들을 다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왜 열심히 썰어 놓은 백김치 있었잖아요. 있죠, 있죠. 그게 야. 빠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백김치와 같이 이렇게 곁들여줘야 돼요. 네. 야, 김치랑 네.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 그. 예, 네, 붉은 걸 조금만 더 주시면요. 특별한 샐러드가 된다 그러니까. 네. 오, 아주 뭐 붉은 걸 무슨... 위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고기를 열심히 지져놨잖아요. 네. 고기를 좀 똘똘똘똘똘 말아서 예, 주변에 이렇게 아, 좀 옆에. 놔도 되고요. 아니면 바닥에 네. 이렇게 너무 먼저 바닥에 이렇게 놔주셔도 돼요. 자, 이제 고기는 한쪽만 이렇게 담았어요. 네. 너무 고기는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를 네. 나중에 이렇게 삥 둘러드시면 네. 너무 맛있는데요. 소스 더 뿌려볼까요? 뿌려볼까요? 네. 네. 자, 아주 너무 고소한 소스예요. 고기 위에 이렇게 쭉 한 마디. 아, 저는 이 소스가 참 궁금하네요. 자세, 네. 우유에 식초로 살짝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소스라서 이런 정도만. 조금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부족하시면 네. 드실 때 조금 더 소스를 뿌려도 되니까요. 이런 정도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김치 안심 샐러드입니다. 네, 완성 됐고요. 그럼 계속해서 배추나물 한번 네, 배추나물 해볼까요? 네. 요즘 자. 배추가 아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달큰하고 네. 그래서 이걸 삶아가지고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네. 너무 간단하고 또 이걸 막 비벼 드셔도 좋거든요. 그렇죠. 사실 겨울철에는 나물이 좀 귀하잖아요. 네. 근데 배추로 이렇게 또 나물 해 먹으면 참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억센 겉잎은 떼시고 네. 네. 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살짝 데칠 거거든요. 네, 네. 네, 워낙 연하니까 오래 데칠 필요는 없고요. 또 이렇게 데칠 때는 소금이 꼭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요건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네. 이러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배추를 보시면 넣고. 이렇게 줄기하고 잎이 두께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께 있는 굵은 쪽부터 먼저 이렇게 데쳐주시면 네. 이파리랑 이제 데치는 속도가 비슷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오래 데치면 배추 나물이 좀 약간 물컹물컹하니까요. 아, 예. 약간 아삭아삭한 그것도 좀 살려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데치신 다음에 네. 이걸 아무래도 이제 찬물에다가 참 담궈서 네. 좀 식혀주시면 빨리 이제 그 식어서 더 아삭하거든요. 네, 네. 자, 찬물은 일단 준비를
했고요. 요거 한 어느 정도 데쳐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한 끓는 물에 넣고 한 2분? 2분 정도? 예, 예. 잠깐 이렇게 담갔다가 잠깐이에요. 뺏는 거네요? 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숨이 죽어서 네네. 부드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숨은 죽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몰캉몰캉해지는 단계까지는 안 되고. 네. 그죠? 근데 더 속에 있는 왜 배추 아주 속에 있는 거. 네. 그런 걸 데칠 때는 더 짧게 데쳐주셔야 되거든요. 아. 예. 자, 이제 그게 다 데쳐진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건져볼까요, 찬물에? 자, 건져내서. 예. 찬물에 한번 좀 담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일로 가지고 갈까요? 아, 네.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네. 이렇게 담가서 네. 그러면 더 아삭아삭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빨리 식으니까 색깔도 더 네. 이제 살아있고요. 그렇게 잠깐 담궈서 식으면은 네, 나중에 잠깐 식혀놓겠습니다. 네, 네. 그런 사이에 저희가 또 양념을 한번 준비해볼까요? 네, 이건 또 어떤 양념이 들어가나요? 자, 오늘은 된장하고 들깨가 들어간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볼을 하나 주시면요. 예. 요 이제 나물이니까 네. 청장 있죠. 집에서 담근 외에 청장, 네. 집간장, 뭐 조선간장이라 하잖아요. 네네. 청장을 약간 넣고요. 그다음에 된장이 들어가요. 된장. 예. 배추 나물은 된장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아니, 된장이 묻힌 나물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다진 파마늘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배추 자체가 약간 달콤하긴 해 하지만 네.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네.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깨가 네. 들어가고요. 아마 이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왜냐하면 들깨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건 들깨 가루예요. 들깨 가루. 아, 이게 굉장히 구수하겠는데요. 네, 진짜 구수해요. 그래서 이걸 서로 잘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아까 데쳐놓은 그 배추를 꼭 짜서 송송송송송 썰은 다음에 거기다 네. 이제 무치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건져내서 좀 꼭 짜내겠습니다. 네, 이제 양념은 잘 섞어놨어요, 이렇게. 어, 네. 네, 감사해요. 그것도 다 짜주시니까 네, 저는 이것만 덮고 있으면 되네. 제가 뭐 이런 거 담당입니다. 네, 네 너무 잘하셨어. 준비.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물기 짠 배추를요, 네. 요렇게 그냥 송송송 요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게.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유리볼에 넣고 무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너무 잘 데쳤어요. 색깔도 네. 파랗고. 네. 자, 여기 이제 썰고 난 다음에 또 물이 좀 생긴다. 그럼 이건 너무 물을 많이 안 짜시는 게 좋거든요. 네. 약간 촉촉하게 네. 있는 게 좋은데 너무 꽉 짜시지는 말고요. 네. 약간 이렇게 좀 촉촉하게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됐고요. 네. 자, 양념을 아까 준비한 걸로. 된장 양념 준비했죠? 예, 예, 여기 들어가서 조물조물. 근데 선생님, 전 처음에 제가 희한한 건지 된장 네. 양념이 네. 먹고 나면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추가 네. 또 약간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들깨랑 이 들기름과 된장이 들어가면요.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끼고 제가 조물조물 한번. 네. 아우, 역시 알뜰하게. 네, 알뜰하게.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근데 이제 이렇게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 뭐 붉은 색깔이랑 뭔가를 좀 넣겠다 그러면 네. 같이 넣고 이렇게 무쳐주시면 되거든요. 파도 뭐 어슷어슷 아. 썰어서 좀 넣으시고 네. 뭐 홍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슷어슷 썰을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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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만 썰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썰어서 네, 넣어주시고요. 뭐 대파가 집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조금 이제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고추도 넣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도 기왕이면 네. 보기에도 좋고 맞아. 또 맛도 좋아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완성 접시에 이제 담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완성 접시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자. 자, 완성 접시가 아주 멋진데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야, 이거 진짜 웬만한 나물 반찬 멋지 않은데요? 네, 이걸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요. 네. 막 비벼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밥에? 네. 아. 네. 야, 그럼 진짜 이거 완전 입맛 살리는 별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배추나물 비빔밥?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자,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좀 털털하고 굉장히 좀 서민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야, 이거 제대로네. 네. 이런 생각이 확 또 듭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아, 배추나물 그리고 김치 안심 샐러드 완성됐습니다.